잼 물레방아 박수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. 자 가볼게요. 시작. 잼잼잼잼 물레방아 박수. 자 다시 한번 시작. 잼잼잼잼 물레방아 박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자 그 다음에는 털기예요. 똑같아요. 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오른쪽부터 털어주시고 털고 털고 물레방아 박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자 털고 털고 다시 한번 가볼게요. 시작. 털고 털고 물레방아 박수. 자 어렵지 않아요. 이 두 동작 같이 한번 가볼게요. 처음엔 뭐예요? 잼잼이죠. 자 그럼 가볼게요. 시작. 잼잼잼잼 물레방아 박수. 털고 털고 물레방아 박수.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자 근데 이번에는요 우리가 노래에 맞춰서 동요에 맞춰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학교 좀 땡땡 노래 다들 아시잖아요. 거기에 맞추면 딱 맞아요. 한번 가볼까요? 자 시작. 학교 종인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. 딱 맞아요 여러분. 어렵지 않죠? 이렇게 간단한 동작으로 여러분들 4분의 3박자만 맞으면 이렇게 동요에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. 자 그 다음에는 무슨 노래예요 여러분? 고양이 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시작. 나의 살던 고향을 꼭 피는 산골 복숭아 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의 걸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마지막 시작.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총깡총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자 마지막은 퐁당퐁당 노래에 맞춰서 가볼게요. 자 시작.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스마일 TV 서유석 TV입니다.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